아니 설거지를 하길래 만만히 봤더니만은 그것도 바깥일이라고 그냥 아주 온몸이 다 쑤시네. 아니 팔만 썼는데 발목은 왜 아픈 거야? 아유. 왔다 팔자 좋다. 일찍 오셨네요. 주방에 사람 하나 늘었으니까 나는 이제 쉬엄쉬엄 마실사마 댕길라고. 아 그러시겠구나. 언니 그 집 큰아들네는 좋겠어요. 냉면집 떡하니 받으면은 아버지 재산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. 어림도 없는 소리. 주방 맡겼다고 가게가 지껏 되나? 바지 사장이라도 두시려나? 아니 우리 부서방도 그런 일 잘할 텐데. 아이고 김치국 그만 마시고 꿈 깨. 그것 때문에 공식 계약까지 앉혀놨는데 오라버니가 오죽 알아서 잘 나눌까? 내가 뭐 어쩐다고요. 답답하니 한 소리지. 그나저나 이러고 종일 늘어져 있으면 뭐 할겨. 우리 가게 근처 두 번 집 써? 아침에 서너 시간 사람 쓴다는데 해볼텨? 아, 아니에요. 됐어요. 아유,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. 기껏 생각해 줬더니만. 나 같으면 딸 자식이 시댁에서 더버살이 하고 있음 설거지 아니라 뭐라도 허겄네. 아직 젊지 젊으면서 방구석에서 뭐 하는겨? 언니, 저 마음에 안 들죠? 그게 또 뭔 소리여?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딨어? 동상 위에서 흐는 소리지.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다독이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. 어떻게 염장을 질러도 이러고 질러요? 내가 언니한테 큰 신세 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정말 섭섭하네요.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지낼 곳 알아볼게요. 상전 났네.